안녕하세요, 발차기 여러분. 이번에 발차기에서 게임 캐릭터 모델링 수업을 하게 된 이기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LA에 있는 쿵푸 팩토리라는 모바일 게임 디벨로퍼 컴퍼니에서 시니어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EA, 게임로프 등과 같은 대형 컴퍼니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게임 디벨로퍼 컴퍼니에서 코나미, EA, 미드웨이, THQ 등등 대형 퍼블리셔 컴퍼니와 함께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의 경력과 게임 파이프라인에서 얻은 기술을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센스 수업에서는 게임에 사용되는 캐릭터 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과 텍스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수업에서는 실제로 모델링을 제작하면서 좀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어드밴스 수업은 마야와 ZBrush, 포토샵, 그리고 3D 코트, 엑스노멀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첫 1주, 2주에는 먼저 유효한 툴에 대한 설명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가고, 그 다음에 형태감을 익히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게임 캐릭터를 실제로 제작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익히고, 또 ZBrush를 통해서 디테일한 과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게임 캐릭터를 완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각자가 만든 캐릭터 모델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수업은 마야와 포토샵의 기본 툴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중상급 수준까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